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라이프의 훈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나메로라는 요리 아세요? 나메로, 일본 요리 중에 나메로라는 요리가 있어요. 아시는 분? 예, 잘 아시네. 잘도 아시는데,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나메로라는 게 원래 그 어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술안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뭐 일본 그 본토에 많이 퍼지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게 된 그런 요리인데, 굉장히 술안주에 잘 맞는 요리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밥에다 올려가지고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밥에다가, 제가 탄수화물 왕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돈부리야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밥에다가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돈부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요리는 일본어로 하면은 삼마노 나메로입니다. 삼마노 나메로. 여기서 삼마는 꽁치죠. 그래서 나메로가 두드려가지고 만듭니다. 굉장히 잘게 다져가지고 먹는 요리인데, 이따가 보시면 알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한 1년 전인가? 그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두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네, 지금 제철이기도 하니까 한번 다시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때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아마 할 것 같으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나처럼 그 한국 번역을 해가지고 요리명을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왜냐면 나메로라는 게 이게 요리명이기 때문에 따로 없어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잘게 다진 꽁치 요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정갱이로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꽁치가 아니더라도 정갱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아브라 기름기가 많이 올라온 정어리 같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도 맛있으니까요. 꼭 이런 식으로 등푸른 생선, 예, 신선한 거 있으면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쪼들거리지 말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두 마리, 한 마리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마리 해서 먹어볼게요. 많을래나? 요거. 아 그리고 가격 말씀드릴게요. 요게 일본에서 지금 현재 잡히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요게 한 마리당 한 원가로 한 300엔 정도 할 겁니다. 300엔 세금 포함해서. 보세요 여러분, 내장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내장이 살아있어. 신선하지 않은 꽁치는요, 이게 내장이 녹아요. 근데 내장이 아주 신선해요. 그럼 신선하단 거예요. 자 여러분 얘네들 오르샤 끝났어요. 껍질까지 다 벗겼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질 거예요. 곱게 잡으세요. 자 먼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런 백된장. 백된장 좀 넣겠습니다. 감으로 한 요 정도 넣을게요. 한 반스푼. 자, 그리고 진생강. 진생강 좀만 넣을게요. 그리고 파. 파는요, 대파 넣으셔도 됩니다. 잘게 썰어가지고. 저는 실파 송송 넣겠습니다. 좀 싱겁다. 간장. 사시미 간장 좀 넣을게요. 야, 지금 먹방 벌써 해버렸네. 야, 진짜 이거. 야, 밥에다 올리면 딱입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자, 요런 느낌입니다. 그 내기도로 있죠, 여러분? 그 막으로 다져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더 잘게 다져야 돼요.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나메로는. 근데 저는 조금 알갱이를 남겨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야, 밥이 안 보여. 밥이 안 보여. 깨지고. 파를 좀 더 뿌릴게요. 입니다. 자, 완성입니다, 여러분. 요거. 요거 심플하게 그냥 요대로 먹을게요. 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요거만 먹으면 뭐 하니까. 짠. 예, 요건 샐러드예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시간상 제가 요즘에 너무 영상 길어져 가지고 별 대단한 거 아니니까 요거는 그 그냥 야채에다가 토마토, 그다음에 계란. 그리고 요 위에 보이는 게 우메보시예요, 우메보시. 약간 상큼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그 시로조이라고 그래서 하얀 간장이 있습니다. 일본에 색깔이 거의 없는 거 거의 섞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살짝 우메보시에서 산미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는 약간 그 농후한 맛하고 감칠맛 이런 거를 올리브 오일하고 그리고 이게 하브가 좀 들어갔네. 언니가 근데 했을 텐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샐러드 같은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짠. 그리고 요거는 토란 다시 국물에다가 살짝 그 삶아놓은 거거든요. 예, 요거 제가 만든 그 김으로 만든 특구단이에요. 김조림. 요거를 여기 좀 짭짤하니까 요거를 위에다가 살짝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럼 먹겠습니다. 요놈 빨리 먹어야 돼. 요거 신선할 때. 이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푸른 생선 이렇게. 야. 역시 밥이랑 먹으니까 아까 맛볼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 역시 탄수화물이 맛있구나. 이게 이거 이런 게 같이 어울리면. 아. 야, 녹았어. 야, 진짜 부드럽다 이거. 정말 부드러워요, 여러분. 진짜로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러워요. 아. 야, 잠깐만요. 요거 일단 설명드리고 요거
요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니까 상큼하게. 아, 바질 향도 나고. 아, 그리고 요놈이 아, 상큼한 게 입가심. 계란하고 같이. 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이것도 맛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요거. 그리고 요 김 만드는 거 여러분 영상 다 보셨죠? 요거 활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렇게 먹으면 돼요. 아. 야,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토란. 이제 지금도 토란이 맛있어져요. 그죠? 이제 가을철 때가 추워지면은 맛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뭔가 그 할머니의 맛이 나. 야, 오늘의 메뉴로. 야, 진짜 이거. 야, 요것도 건강에 안 좋아요. 씹어야 되는데 씹을 수가 없어. 그냥 녹아요, 녹아. 밥이 이게, 요게 지금 된장이 들어가가지고 색깔이 이렇잖아요? 근데 요게 완전히 아브라예요, 아브라. 기름. 꽁치가 기름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요게 기름이 다 기름이에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막 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씹을 것도 없어요. 뼈가 원래 잔뼈가 좀 있는데 하나는 안 느껴져요. 진짜 꿀떡 넘어갑니다. 그리고 밥이랑 입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야, 이거 진짜 몸에 안 좋아. 여러분, 요거는 몸에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 씹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왜 내기도로막기 먹을 때 먹으면은 그 잘 안 씹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몇 번 오물오물하다 그냥 꿀떡 넘어가듯이 그런 느낌이 나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초밥을 해가지고 해도 좀 초밥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초밥을 해보진 않았는데. 아, 요 김에다 싸서 먹어볼까? 어, 감사합니다. 야, 김. 야, 역시 딱 잘도 아시네. 김을 한번 싸볼게. 요거. 요 김에다 한번 진짜 뭐 끝판왕일 것 같은데 요거. 꽁치덮밥 끝판왕. 뭐 이런 식으로. 아, 요 테마키 한번 해야 되겠다. 그죠? 테마키 듯이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김 손으로 싸먹는 거. 그거 나중에 한번, 아,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할게요. 야,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알았다, 알았어. 여러분, 알았어요. 이게, 씹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 그래서 그런가? 내기도로가? 이게 물론 김의 풍미도 있지만 요거는 안 씹히기 때문에 김이 들어가면은 김 식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김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얘네들이 금방 안 넘어가게끔 계속 잡아둬. 여러분들 요거 잘 느껴보세요.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내기도로가 그래서 맛있는 건가? 금방 녹기 때문에 김 자체가 이걸 잡아줘요, 조금씩. 그래서 입안에서 조금 그 오래 느낄 수 있게끔. 야, 이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보세요. 김하고 밥이 붙어가지고. 아, 야. 새로운 발견. 야, 이거 처음 먹었는데 맛있다. 역시 김으로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꼭 김에다 드세요. 추천. 야. 샐러드 맛있다. 어, 괜찮네,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데. 여러분도 혹시 우메보시 못 드시는 분들은 자주 드셔보세요. 적응되면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 요리에 적용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산미를 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조금 넣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들은 왜냐면 우메보시만 딱 드시려고 그러니까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적응되면은 이제 우메보시만 드시던지 해가지고. 와, 이것도 입맛 없을 때 딱이네. 그리고 토란. 조금씩 이제 토란 자체가 좀 더 맛이 진해져요. 계절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늘 즐기면서, 계절을 즐기면서. 야, 요거.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꽁추라는 게 좀 힘드실 게 뭐냐면 굉장히 신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신선해야지 그 비린 맛이 안 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은 이게 꽁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리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꽁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신선한 거 있으면 물론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갱이 있잖아요. 정갱이를 처음에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갱이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리지 않으니까. 요건 아주 신선하기 때문에 전혀 비리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아주 진짜. 김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게 된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된장 그 자체에 갖고 있는 그 또 향이 있어요. 아주 작은 향인데 고소하고 감칠맛이, 그 생선의 감칠맛이 만나면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깁니다, 진짜로. 이게 화학 반응인가? 그 화학 반응까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어져요. 그리고 그 은근하게 퍼지는 그 생강향, 그리고 파, 이런 것들을 꼭 그 일본에는 약구미라 그래가지고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한층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 잘 먹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배불러. 진짜. 야, 왜 이렇게 배부르지, 요즘에? 아,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밥에다가 동불을 해서 이렇게 먹은 거는 처음인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은요, 요즘에 너무 영상이 길어져. 그래가지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